홈쇼핑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12시 정도에, 12시인가 1시 정도에, 새벽 1시 정도에 영상 올렸는데요. 네, 어저께 일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 퇴근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8시 정도 됐는데, 오늘 많이 좀 늦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오니까, 새벽 2시고 씻고 하니까, 2시 정도에 잤는데, 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아, 6시간이 아니죠. 한 5시간 정도? 아무튼 뭐, 유튜브 찍고, 또 좋은 영상을 올리는 게 저의 임무고, 또 저는 워낙 또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 간지도 모르고요. 근데 뭐, 집에 와서는 솔직히, 집안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못 도와주니까, 예,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네. 일단 뭐, 돈을 열심히 벌고, 또 한 가정으로서, 또 바깥일, 또 이제 집안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홈쇼핑. 절대 가입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가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가입 안 하는 게 좋고요.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항을 주의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올해 초쯤에 홈쇼핑 가입하지 말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홈쇼핑 가입하시면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그 목적이 나중에 어떠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제 보험 가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홈쇼핑을 가입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홈쇼핑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일반 저희처럼 대면 채널이죠. 일반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는 것보다 조사가 나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 자체가 TM이에요. 텔레마케터. 그렇기 때문에 TM에 일하신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TM에서 일하신 분들이 솔직히 제대로 고지라고 정상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설계사들 반에서 일단 녹취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홈쇼핑 보시면은 일단 자기네들 유리한 거 있잖아요. 암 1억 보장, 4열간 허혈성, 5천 보장, 중복 보장됩니다. 2번 일당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불리한 건 어떻게 되죠? 뒤에 말이 조그맣게 진짜 그 오토바이 엔진이 돌아가듯이 뭐 주의사항은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되게 빨리 가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처럼 보험 전문가들은 큰 글씨 그리고 중복해서 계속 무슨 보자 얼마 보자 이런 거 안 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면책사항에 대해서 보는데 홈쇼핑 광고를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상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면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그 광고를 안 하던가 아니면 맨 끝에 조그만한 깨알 같은 글씨로 말을 정말 이렇게 뭐 프로펠러 달렸는지 그 주의사항은 이랬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 문구를 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근데 홈쇼핑 광고 보면 거의 계속 중복 보상 이러면서 계속 대풀이 되잖아요. 계속 주입을 시키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신도 다쳤을 때 그리고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진단금을 받으니까 가입을 해라. 근데 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엄청 많아요. 보상하는 손해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암 걸렸을 때 진단금 1억 받겠지 5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본다는 거죠. 나중에 정말 암이 걸렸어요. 진단금 나오면 땡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걸렸는데 1억이라는 암 진단금을 가입했는데 1억이 안 나오고 거의 뭐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나온대.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상이 안 되는데 면책사항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냐 그거죠. 그리고 홈쇼핑은 가입할 때 보면은 가입하고 나서 상품 설명서나 약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늦게 가입하고 나서 교부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뒤늦게 뭐 아니면 가입하고 7일 이내 그 우편으로서 아니면 택배로 전달해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고 하면요. 보험 가입을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텔레마케터 있죠. 설계사분들 통화하실 때 먼저 약관이나 아니면은 상품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주면 제가 그걸 충분히 검토 후에 가입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약관이나 상품 설명 그 내용을 깨알 같은 글씨, 그리고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상하지 않는 손에 면책사항을 꼼꼼히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쁜 와중에. 근데 홈쇼핑 보험을 가입을 하시되 먼저 녹취해서 가입하신 후에 나중에 약관을 받는 이제 나중에 받지 마시고요. 먼저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나 아니면 약관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보내준 내용을 검토 후에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저 보험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 보고 나서 이 상품은 괜찮네요. 가입하세요. 그때 가입해도 늦지 않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가입하고 나서 뭐 철회를 하셔도 돼요. 한 달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철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제대로 가입하셔야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가지고 철회를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홈쇼핑의 가장 크나큰 함정은 뭐냐면요. 가입할 때 뭐 상품 내용이나 상품 설명 1억 보장됩니다. 뭐 이번 시에 뭐 첫날부터 3만원 뭐 2만원 보장되고 수수시 얼마씩 보장됩니다. 그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요. 나중에 고지사항이죠. 상법에 얘기하면 고지사항, 알리사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내용을 어필하는데 그 설계사분이.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바쁜 와중에 일하면서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면 상품 설명만 듣고 고지사항은 나도 모르게 무인결에 나도 모르게 고지사항 뭐 상경인이 한 적 있습니까? 뭐 한 적 있습니까? 뭐 한 적 있습니까? 뭐 했으면 아니요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전속 채널 저희처럼 취급하는 저희 설계사 채널이 아니고요. 텔레마케터 TM 홈쇼핑 채널은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불안전 판매나 고지 위반을 한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보험금 못 받는 사례 면책사항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녹취록을 나중에 홈쇼핑이나 TM 채널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험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봐요. 들어봤으면은 다 아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제 가입자분들한테 혹시 고지했으면 아 그때 내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무심결에 말을 빨리빨리 했거든요. 3개월 이내 간 적이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이번 수사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사 그렇죠. 고지당 없으면 다 아니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일반 고객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아니요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 피서명했으니까 예 뭐 그것만 얘기하고 먼저 녹취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서 언지를 하잖아요. 설계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대부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사항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홈쇼핑 보험을 가입을 한다 하면요 일단은 그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녹취록을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카톡이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따로 보관을 하세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 녹취록을 안 보여준다고 하면요. 그 텔레마케터랑 상담한 내용도 있잖아요. 아니면 녹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본인이 녹취를 하세요. 통화 내용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분쟁 요지나 고지 위반 아니면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지 위반을 들먹거리면 녹취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 설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해를 못했다. 아니면 그 내용을 저한테라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묻고 더블로 가. 아시겠죠? 고지사항, 고지 위반. 이거는 상품에 매우 중요하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고객이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자필 설명은 당연히 계약 전에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차가 이렇게 흔들리지?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충분히 약관이나 내용을 전달했느냐. 근데 솔직히 약관 있는 내용을 저도 그렇고 다 인지를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취미생활 있죠. 행글라이더나 뭐 모터사이클이나 오토바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 직종 있잖아요. 뭐 이게 암벽 등반 이런 거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는 솔직히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리 의무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뭐 질병이나 이런 쪽은 뭐 거절이 되지는 않아요. 뭐 상해 쪽이나 아니면 뭐 담보에 따라서 거절이 될 수도 있지만 질병 쪽은 거의 그런 취미 활동에 의해서 면책은 되지만 뭐 거절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고지를 하면 되는데 이런 고지 하나하나 못하면 안 하면 나중에 보험금 부지급이나 아니면은 지급을 못 받는 사항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홈쇼핑 상품에도 저렴하고 좋은 상품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입할 때 일단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한 후에 가입하셔도 늦진 않고요. 가입 전에 약관이나 상품 설명이나 먼저 보내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때 가입하셔도 늦진 않고 가입할 때 너무 혹하는 뭐 암 진단금 얼마 보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하지 마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면책사항 면책조항 이런 깨야 같은 글씨를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그때 가입을 하셔도 늦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또한 일반 채널보다는 TM채널은 조사가 나갈 확률이 높고 또 면책사항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를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자기 소식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설계사 직종이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열심히 하시고 저처럼 15년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이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TM 홈쇼핑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직률이 더더욱 높아요. 근데 그분들이 1년, 2년 이후에 있어가지고 관리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직하시면 내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계약은 고하 계약이에요. 담당자가 없는. 그러면 누군가는 이관을 받아서 담당을 해주겠지만 그 부분에서 나를 케어해주고 무슨 일 있을 때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주는 설계사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가 나가도 대변을 해줄 수가 없고 네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TM으로 홈쇼핑으로 가입하시면은 솔직히 나중에 많은 미는거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홈쇼핑으로 가입했다 할지라도 그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저희랑 보험료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굳이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일하고 전문가인 사람을 만나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이직률 높은 홈쇼핑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번 가입을 하면은 그 사람을 따로 체크했다가 나중에 또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집중해서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신상품 나왔으니까 가입하세요. 거의 다 라이나 에이스 뭐 아니면 다이렉트 상품 이런 회사들이 가입을 하면 증권을 보잖아요. 라이나가 막 3개 4개 중복해서 가입돼 있어요. 고객분들 왠지 아세요? 안보험 가입했다가 이거 가입했다가 가입했다가 근데 또 좋은 상품도 아니야. 저렴하고 1-2만원짜리 갱신적으로 막 4개 5개 수수료 빽빽 막 중복해서 가입돼 있어요. 그거는 그 TM들이 아 이 고객은 약간 귀가 좀 가볍고 어떻게 보면 호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입할 확률이 높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가입을 시켜요. 네. 근데 그 계약자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좀 싼 맛에 가입하시고 이 상품도 좋아 보이고 이 상품도 좋아 보여서 많이 가입을 시키는데 1-2만원짜리 5건이면 10만원이에요 차라리 10만원짜리 비갱신형으로 좋은 상품 가입하는 게 낫지 갱신형으로 여러 개 가입하면 고객도 손해고 10년 뒤에 만기거나 소멸성이거나 갱신돼서 보험료가 두세 배 폭탄으로 돌아오니까 절대 홈쇼핑 상품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가입을 하실 거면 보호망님 그런 상품 비슷한 거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상품 있어요? 하면 제가 보고 나서 저희 회사에 그런 상품이 없으면 그쪽 거 가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쇼핑 상품 웬만하면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가입을 하셔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도 오늘 한주평은 홈쇼핑 상품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세요.